안녕하세요, 넘겨예요. 이전에 주방비누를 제가 직접 만들어 봤었는데, 이번에는 바로 샴푸바도 제가 직접 만들어 보고 싶어서 이번에 구매를 하게 되었어요. 샴푸바의 가격이 하나당 10,000원에서 15,000원 정도 하기도 하고, 좀 가격도 비싸기도 하고, 생각보다 빨리 써지더라고요. 이 비누 100g 용량 하나가 500ml 이 정도의 샴푸 용기에 들은 거랑 똑같다라고 하는데, 제가 비누 거품이 좀 많이 나는 걸 좋아해서 그런지 빨리 써졌어요. 아무튼 그래도 이후에도 계속 이런 비누를 사용하고 싶은 마음에 직접 만들기를 도전했습니다. 플라스틱 용기 사용이 계속 늘어나고 집에 가정집마다 이런 용기들이 너무 넘쳐나니까 조금이나마 내 개인적으로 줄이고자 이러한 만들기를 직접 시도해봤는데요. 약산성 비누가 좋은 점은 바로 우리 피부 pH랑 그 산도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피부도 약산성이고 얘도 약산성이기 때문에 피부 자체에 pH가 맞기 때문에 자극이 덜한 거예요. 대신에 세정력은 좀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정이 잘 된다, 클렌징을 했는데 굉장히 이제 메이크업까지 다 지워진다, 이런 거는 그만큼 연기가 좀 강하다라는 말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약산성을 쓰게 되면 pH가 맞기 때문에 민감한 피부나 아이가 써도 되고, 뭐 두피나 몸다 올인원바로도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저는 만드는 방법을 그렇게 여러 가지 레시피를 알고 있진 않고, 집에 있는 재료를 최대한 활용해서 만들기로 하고, 일회용 사용 최대한 절제해서 만드는 모습을 오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신멘트 분말 1kg를 주문했는데, 이거 생각보다 너무 비싸더라고요. 1kg에 한 4만 원 정도 해요. 제가 오늘 100g, 거의 200g 용량으로 해서 만들려고 하는데, 한번 바로 봐주시면 우선 감사합니다. 계량기를 준비하고요. 시작 전에 마스크 사용은 필수입니다. 얘가 분말 자체가 분진가루가 좀 많이 날릴 수 있어서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고요. 그리고 하고 난 뒤에 환기는 필수예요. 제가 오늘 준비한 재료는 신텐트 분말, 그리고 글리세린, 보습을 위한, 그리고 애플 계면활성제, 애플워시라고 불리고, 그리고 집에 있던 계피가루. 이 가루를 천연 분말해서 이제 색 내는데 계피가루를 사용할 거고요. 그리고 집에 가지고 있던 오일 세 가지인데, 이따가 만들면서 바로 제가 좀더 충동적으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오늘 재료는 끝이고요. 바로 시작할게요. 제일 처음에 신텐트 분말 200g을 넣어줄게요. 자, 이렇게 올려두고. 약간 신텐트 가루가 그 과탄산소다 냄새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살짝 색을 익혀주는 계피 가루를 제가 넣어볼게요. 계피 자체가 주는 효과도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이 되고, 아까 200g이었고, 여기서 그 천연 분말은 200g이면 10대 1 정도 비율로 넣어주세요. 그러니까 200g이면 20g 정도 비율로 추가로 더 넣어주시면 됩니다. 요거는 그냥 색을 입히는 거 용도라서 본인이 원하시는 대로 보시고 넣어주세요. 근데 한 10g, 15g 정도만 저는 일단 넣을게요. 네, 이제 계피 냄새가 솔솔 올라오는데요. 한번 저어볼게요. 다시 0에 맞추고요. 그리고 신텐트 분말 200g을 넣었으면 애플워시는 60g을 넣어주는데, 한 번에 60g을 넣는 게 아니라 넣으면서 좀 젓고, 넣으면서 젓고 하고 할게요. 20, 30g 넣어주고 저을게요. 사실 이 분량이 딱히 되게 많이 딱 정확하게 칼같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너무 물이 적다 그러면 애플워시를 더 넣어주시고 또 치대주시고 하시면 돼요. 대신에 이제 애플워시를 너무 많이 넣게 되면 나중에 이제 비누가 좀더 쉽게 물러지겠죠? 이게 분진가루 자체가 막 눈에 보일 정도로 날리는 건 아닌데, 마스크를 착용했음에도 코가 근질근질하고 좀 그 헛기침이 나오는 느낌이 들어요. 이제 여기에 글리세린 10g 정도 넣어줄게요. 다시 0에 맞추고. 글리세린은 보습으로 그냥 넣어주시는 거고 꼭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여기에 이제 준비한 오일을 넣어줄게요. 저는 티트리 자체가 기본적으로 그 피부를 진정시키고 항균 효과가 있고 여드름 피부 이런 거에도 굉장히 좋다고 해요. 그래서 티트리 오일을 넣어줄게요.
캣트리 오일은 이렇게 이것도 그람수로 하면은 대략 한 5g 정도인데 방울로 따지면은 캣트리 오일도 한 20방울 정도 넣었거든요. 캣트리랑 계피가 들어가서 이게 가루들이 골고루 잘 섞이게끔 좀 이렇게 치대는 느낌으로 계속 해주세요. 짠! 대략 아까 200g 정도 용량으로 해서 조금 작긴 한데 일반 비누보다 조금 작긴 하지만 4개 정도의 분량이 나왔습니다. 이게 가루 뭉치는 게 어려워서 중간중간에 제가 기존에 말했던 용량 애플워시를 기존에 말했던 용량보다 조금 더 넣으면서 뭉쳤습니다. 지금 벌써 아주 딱딱해졌어요. 이러고 한두 시간 정도 완벽하게 굳은 다음에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고 좀 편한 것 같아요. 이제 불도 필요 없고 또 뭉치기만 하면 되니까 가루 날림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만들기가 굉장히 쉬운 편에 속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MP비누 이런 것보다 굳히는 작업을 안 해도 되고 빨리 굳어서 만들기가 생각보다 너무나 편한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요 머리를 한 3일 안 감았거든요. 요 약간 떡진 듯한 느낌이 드는데 제가 지금 한번 바로 감아볼게요. 이게 거품이 얼마나 잘 나는지 이런 가루들도 저는 너무 아깝더라고요. 요 가루를 이용해서 머리를 한번 감아볼게요. 제가 원래 그 샴푸할 때 따로 린스를 안 해서 그런지 그렇게 뻣뻣한 느낌이 안 들어요. 이게 진짜 가끔씩 어떤 비누를 사용하게 되면 굉장히 이게 머리를 감았을 때 하고 나서 뻣뻣한 느낌이 많이 드는데 다 하고 나니까 그렇게 뻣뻣한 느낌도 덜 들고 그리고 아까 보셨듯이 거품이 생각보다 너무 잘 나더라고요. 지금 이제 굉장히 딱딱해졌는데 이게 툭툭 끊어질 정도로 갈라지지만 않으면 비누로서 굉장히 잘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그란 인절미나 떡 같기도 하고 누구나 쉽게 만들어 볼 수 있는 거니까 집에서 꼭 한번 도전해 보세요. 감사합니다.